예, 이번 시간부터 특수회계를 공부하실 텐데, 특수회계는 현재 책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또몇년 주기로 한 번씩 책이 다시 출간이 되기 때문에, 뭐 그때가 되면은 좀뭐 책이 바뀌겠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촬영하는 것은 전정 1판, 특수회계, 아주 요 색깔입니다. 한번 목차 한번 보시죠. 도대체 뭘 배우는 건데 특수한 회계를 공부하는 거냐. 거기 뭐 페이지가 뭐, 1, 2, 3, 4로 안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넘기시면은 바로 목차가 나와요. 머릿말은 뭐 됐고 그다음에 거기 개념책에 아 이거 개념책 우리 다 공부한 건데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나온 것인데 또 나왔네. 요거 빼고는 겹치는 게 거의 없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급 회계에서 좀 어렵다 싶은 것들을 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책은 고급 회계도 일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중급 회계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2장의 리스 뭐 굉장히 어려워요. 그 3장 가면 환율 변동 효과. 이건 사실 흔히 말하는 고급 회계거든요. 그래서 고급 회계 쪽에 일부를 집어넣은 거구나. 환율이 오르고 떨어졌을 때뭐 수출하고 수입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될 거냐라는 것이 환율 변동 효과고요. 고급 회계 탑픽이고 법인세 회계는 이제 중급 회계에서 어려운 것들. 법인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거 배우는 것이고. 5장의 건설형 공사 계약은 딱 느낌이 오죠. 예, 건설회사 회계 처리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안할건 아니고요. 하긴 하되 조금 이제 스피드 있게 나가겠죠. 왜냐면 기업 회계 기준 책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했다. 바로 보시죠. 한 13시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 차수는 또뭐 강의를 하는 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만은 13시간 정도가 뭐 강의가 촬영이 되지 않겠나. 2페이지. 불필요하고 이런 것들 뭐 제가 항상 강의했듯이 불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강의 안 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2페이지, 3페이지는 나올 게 없어요. 4페이지 가시면은 1.3의 재무회계 개념 체계 및 기본 내용인데 이 개념 체계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죠. 기업회계 기준은 기준서하고 개념 체계가 있다라고 했었고 기준서에서 미흡한 것은 개념 체계 보고 회계 처리해라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기준서를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 체계였다라고 했었고요. 의미는 뭐 어떤 개념들을 체계화한 것이다라는 별 의미는 별거 없었죠. 뭐 목적 적합성, 뭐 신뢰성, 중립성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게 개념 체계다라고 했었고 숫자가 안 나온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서하고 개념 체계가 서로 딴 얘기하고 있어, 충돌하고 있어. 그럼 뭐가 우선입니까? 당연히 기준서가 우선이겠죠. 그래서 기준서에는 회계 처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계 처리가 없는 거죠. 뭐가? 개념 체계는 회계 처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서에 회계 처리 없는 것은 개념 체계 보고 판단해라라는 이제 보완적인 규정이다라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고요. 서로 둘이 딴 얘기하면은 당연히 기준서를 채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념 체계는 서포트의 성격이다. 됐죠? 필요한 것만 딱딱 보겠습니다. 1.3 제목 밑에 회계 개념 체계는 회계 현상과 관련된 논리적인 원칙들이 모여진 중요한 틀이다. 어떤 지침이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를 회계 이론 체계다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 어떤 건지는 아실 겁니다. 어떤 뭐 틀이 지침이 있는 것이지 개념 체계는 회계 처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쭉 넘기시면은 7페이지. 필요 없는 거니까 안 읽은 거예요. 7페이지에 뭐 그리고 제가 또 잔소리 하나 더 하자면은 또 책이 바뀌었으니까 기업 회계 기준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수업만 들으면 안 됩니다. 야, 그럼 수업만 들으면 안 되고 뭐 해? 뭐 춤을 춰? 그런 얘기 아니죠. 수업을 듣되 제가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딱 체크하라는 거예요. 밑줄 긋긴 귀찮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하여튼 알죠? 이렇게 해서 저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의했으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는 저것만 공부해야지. 지금 건너뛰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그냥 소설책 읽듯이 다 읽으면은 그거보다 비효율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것들만 제가 막 생각나서 막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수업들 할 것들만 다 체크해 놨고 그것들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체크하자. 7페이지 가시면은 이거는 중요하죠. 별표를 치시되 다만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와꾸를 잡는 데 쓰는 것이지 여기서 뭐 제가 새로운 내용을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이거 갖고도 제가 한 2시간 떠들 수 있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배우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렇게 목차 중심으로 나와 있지만은 보면서 틀을 잡는 것이죠. 외울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예, 일단 8페이지. 2절의 제목에 보면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이 질적 특성,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었죠. 우리 개념 체계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필요한 것만 다할 거기 때문에 잘또 체크하시라.
거기 첫 줄에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중간 밑에 그 목적을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뭐 시험에 나올 건 없죠. 이 재무보고의 목적을 읽었는데 그게 뭐예요? 재무제표죠, 그죠? 그 재무제표의 목적은 뭐냐?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한테. 이런 얘기잖아요. 재무회계의 목적, 그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문장들입니다. 뭐 시험에 나올 거리는 없고요. 어쨌든 뭐 핵심이니까 읽은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 그 유용한 정보가 뭔데? 유용한 정보란 정보 이용자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보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게뭐 이런 얘기죠. 했던 얘기 또 다시 또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핵심만 좀 빠르게 딱딱딱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예를 들어서 주주 같은 경우는 이 재무제표를 보고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또는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버릴 거냐, 채권자의 경우는 은행 같은 애들이겠죠.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또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몇 프로로 할 거냐, 이런 것이 유용한 정보 제공이잖아요. 재무제표의 유용한 정보 제공. 됐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9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한 것을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는 곧 미래 현금으로 예측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별거 없잖아요. 투자를 할지 말지, 신용, 돈을 빌려줄지 말지, 신용. 그래서 그런 거할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는 곧 미래 현금으로 예측해 유용한 정보 제공한 것을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뭐별 얘기가 없죠. 한줄 내려가시면 기업 실체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으로는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 아까 재무제표의 종류들을 쭉쓴 거잖아요. 재무 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재무제표, 기본 재무제표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고, 이러한 재무 정보는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하는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경영자는 결국 수탁책임이 있는 것이죠. 주인은 위탁자, 뭐 주주 채권자, 얘네들 크게 봤을 때 주주다라고, 그러니까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주주 채권자 등이 회사라는 껍데기한테 돈을 대신 맡기고,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 이 바지 사장이 대신 장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탁자 대신 장사하고 보고하고 다시 주주 채권자 등한테 보고하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다 아름다운 얘기만 나왔고 뻔한 얘기만 나온 거고요. 다 옛날에 봤던 또는 유사한 문장들을 다 봤던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것들 갖고도요, 틀리게 나오면은요, 경영자는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활용될 수 없다. 이런 재무 정보가 그렇게 정도밖에 못 내는 건데, 정말 유치하게 짜기. 그러니까 뭐 맞는 문장 정도밖에 못 내는 거죠, 지금까지 봤을 때. 결국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이러한 유용한 재무 정보의 그 정보 제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재무제표를 들고 있다. 즉 기업의 경제적 자원은 이제 자산이겠죠. 그리고 청구권은 이제 부채 자본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재무 상태 정보는 재무 상태표를 통해 제공한다. 왜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게 재무 상태표니까. 그다음에 경영 성과인 수익성에 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수익 비용, 그렇죠? 그다음에 현금 흐름과 경영 성과를 포함한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현금으로 표하고 자본 변동표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는 현금으로 표고요. 경영 성과를 포함한 청구권의 변동, 뭐 대표적으로 뭐그 자본 변동표를 예시하는데, 이건 자본의 변동에 관한 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청구권에 대한 정보죠. 왜? 우리가 부채하고,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다라고 하고요. 경제적 자원이 재산이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청구권이라는 건 부채 자본이잖아요. 옛날에 했던 얘기죠. 기업회계 기준 할 때. 그래서 이 청구권이 왜 부채 자본이냐라는 얘기를 또 하기가 또 힘이 다 빠지죠. 그렇죠?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요 일장은 뭐 제가 안 하고 싶은 장인데 또할 수밖에 없는 장이다. 왜냐면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배웠던 개념 체계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책이 써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 자본이 왜 청구권이다라고 합니까? 부채는 채권자랑 관련됐고, 자본은 주주랑 관련된 거잖아. 주주하고 채권자가 회사한테 돈을 맡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걔네들이 나중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청구권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부채 자본은 청구권이다라고도 얘기한다. 그 중에서 자본 변동표는 자본에 대한 청구권의 변동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얘기구나. 지금까지는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정말 아쉽지만 지금 몇 분을 강의했나 제가? 10분 이상 강의했네? 한 10분 정도? 아 물론 10분밖에 안 했네. 아, 중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와봤자 다 맞는 문장 정도밖에는 뭐 낼 게 없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2.2의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이다. 갖춰야 될 속성이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하는 회계 정보는 정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하므로 그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일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개념체계에서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유용성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그래서 역시나 아직까지도 시험에 나올 건덕지 또는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질적 특성이 뭐 필요합니다라는 의의를 얘기한 건데 그냥 읽은 것이지 대단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11페이지. 여기부터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네. 드디어 11페이지부터가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건덕지들이 막 나오겠죠. 지금까지는 다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오케이, 11페이지부터는 잘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맨 끝에. 여섯 번째 줄에 맨 끝에 따라서 11페이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기준 재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재정 또는 개정할 때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재정하고 개정이란 뜻은 알잖아요. 그렇죠? 재정은 만드는 거고 개정은 뭐 업데이트 시키는 거지. 어쨌든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 이런 거지. 그렇죠? 여러 가지 회계처리 방법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된다. 이 질적 특성이. 이런 질적 특성 가지고 어떤 회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자하고 감사인이 회계 정책을 선택 또는 평가하거나 회계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가 사용한 회계 처리 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때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뭐가 질적 특성이 뭐 목적 적합성, 뭐 신뢰성, 뭐 검증 가능성 뭐 이런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다라는 뭐 의의 같은 것이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개념 체계에서 제시한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제가 아까 그 7페이지인가요? 7페이지에 제가 뼈대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공부 다 하고 나면은 특히 이제 질적 특성 같은 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 보시면 7페이지에 질적 특성 중간에 왼쪽에 보시면은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 주요 질적 특성이고요. 목, 예, 피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심표 검증, 신뢰성, 표현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에서 앞글자를 타셔야 되겠죠. 그거 다 배고 나면은 그 뼈대를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서 11페이지. 그래서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신목, 목신, 그래서 목적적 신뢰성이 있는데 이들이 각각 갖춰야 될 구성 요소로는 목적 적합성은 방금 봤죠? 목, 예, 피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뭐 뜻은 좀 이따 하고. 신뢰성에는 심표 검증,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을 들고 있다. 앞글자를 따셔야 되겠죠. 그리고 회계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 가능성이 있다. 역시 그 7페이지의 주요 질적 특성 밑에 비교 가능성이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질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포트겠죠. 메인은 아니고. 그리고 한 줄 밑에 가시면은 기업의 회계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비교 가능성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듯이 기관 간 비교 가능성,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특수회계를 먼저 공부하는 그런 변태분들은 없을 겁니다. 항상 기업 회계 기준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 뭐 특수회계 뭐 결합회계 이런 거 공부하실 테니까 이건 당연히 공부했다 치고 저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로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 기업 간 비교 가능성, 기관 간 비교 가능성. 오케이. 결국 회계 정보가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비교 가능하다면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왜? 목적 적합성, 신뢰성은 주요 질적 특성이고 비교 가능성은 보충적 또는 추가적인 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회계 정보는 유용하다라는 도덕적 같은 뻔한 얘기죠. 그럼 뼈대까지만 잡은 겁니다. 목, 예피죠. 뭐 심표 검증. 근데 각각의 뜻들을 배워야지. 목적 적합성부터 봅시다. 정보가 목적 적합성을 지셨다 하면 그 영어로 relevance. relevance 뭐예요? 관련성이죠. 관련성.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 정보가 의사결정자의 관심 대상인 문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리적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와 관련돼 있는 정보, 그게 목적적합한 정보다. 필요한 정보다라는 것이지. 내가 관심 있는 정보랑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렐레번스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적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적합성은 내가 궁금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 오케이.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중간에 12페이지 세 번째 줄의 중간에 따라서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다음 적시성 세 가지 요건. 우리가 목적적합성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부 속성인 예피적,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일 텐데 역시 다 배웠던 거니까 말로 한번 해보죠. 어차피 문장도 다 우리 읽을 거니까 예측 가치는 뭐였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다. 키워드는 미래 예측. 피드백 가치는? 피드백 가치는 과거죠. 과거를 피드백. 피드백이 뭐 확인이지 뭐 그렇죠? 과거를 피드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다. 과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동글뱅이면 적시성이 뭡니까? 정보를 제때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속성. 그게 적시성이죠.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목적적합성이 충족이 된다. 내가 필요한 정보가 충족이 된다는 얘기죠. 12페이지에 동글뱅이 1번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회계정보의 예측가치란 현재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데 회계정보가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뭐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지,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 다음 페이지. 이제 피드백 가치는 어디 숨어있냐? 13페이지에 하나,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 거의 13페이지 딱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네요.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피드백 가치는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그 밑에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피드백 가치는 이제 과거를 확인 또는 수정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상한 또는 목표했던 뭐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실제 영업이익이 80억밖에 안 되네. 그럼 이제 그런 게 다 피드백이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목표도 달성 못했네 또는 뭐 달성했네 그런 거 다 피드백이다라고 그러죠.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됐으면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수정하는 단어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다 피드백이잖아요. 뭐 항상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항상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뭐 여의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목표를 달성 못해도 잘한 걸 수도 있는 거니까 목표 자체를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피드백 가치라는 키워드가 과거다. 동글뱅이 2번의 적시성 뜻은 아까 설명했고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 줄의 중간에 이는 회계정보가 의사결정자한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적시성이란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기 전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보가 제때제때 이용 가능하냐, 필요할 때 딱딱 이용 가능하냐 이거죠. 그게 적시성 있는 정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신뢰성입니다. 심표 검증이었어요. 심표 검증. 그래서 신뢰성 밑에 하부 속성에 제목에도 나왔듯이 표현의 충실성, 뭐 검증 가능성. 그리고 다음 페이지, 뭐 16페이지 중립성에서 심표 검증인데 신뢰성 뜻은 뭐 별거 없죠. 뭐 신뢰할 만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신뢰성은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공된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신뢰성. 됐고요. 그 신뢰성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중간에 따라서 신뢰성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따라서 회계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더불어서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된다. 그게 주요 질적 특성이니까 뭐 뻔한 얘기고요. 이러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심표검증, 세 가지 하부속성 얘기죠. 그 지금 신뢰성을 읽었는데요. 별거 없어. 신뢰성 있는 정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다. 뭐 이런 얘기. 뻔한 얘기죠. 낼게. 그런 거는 너무 뻔한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뭐냐. 이제 그 뜻이 더 의미가 있겠죠. 표현의 충실성은 말 그대로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이제 걔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표현의 충실성은 재무제표 회계 수치가 회계기간 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는 자산부채 크기를 충실하게 나타내야 된다.
또한 자본의 변동을 충실하게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 그 재무제표 숫자들이 충실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뜻은 뭐 별거 없네. 만일 회계 수치가 그 측정상의 크기를 잘못 나타내고 있으면 그러한 측정치를 신뢰할 수가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표현해야 신뢰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스토리가. 어떤 건지 알겠죠? 왜냐면 신뢰성이 하부 속성에 표현의 충실성이 있으니까. 15페이지. 1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갑시다. 두 번째 단락. 찾으셨습니까? 또한 표현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 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해야 표현이 충실해진다는 거예요. 형식보다 실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것들도 표현의 충실성과 관련된 거다라는 겁니다. 두 줄 밑에 중간에 경제적 실질이 법적 형식과 다른 경우에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표현의 충실성이 확보가 된다. 예를 들면 리스 계약의 법적 형식은 임대차 계약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할부 구입과 동일한 경우가 많다. 우리가 리스 했어요. 리스. 리스 이용자가 있고 제공자가 있는데 이거 제가 뭐 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리스를 나중에 빡시게 배울 거니까 여기 리스 이용자가 있고 제공자가 있어요. 리스 제공자는 리스 회사가 되겠지. 우리는 리스 이용자입니다. 내가 만약에 에코스를 빌렸어. 근데 차변에 금융리스 자산, 대변에 금융리스 부채 이렇게 한다 이거. 뭐 대변은 모르겠고 왜 자산이냐. 내가 빌렸는데.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그게 금융리스거든요. 내가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법적 소유권은 리스 제공자, 리스 회사한테 있지만은 실질적인 소유권 나한테 있을 때는 금융리스 자산 이렇게 한다.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to be continued 나중에 하고 그렇게 이제 실질에 따른 그게 회계처리인 거죠. 형식에 따라서 회계처리하면은 그거는 내가 빌린 거니까 빌렸을 때 리스를 내면 비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융리스다라는 우리가 잘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리스가 되겠죠. 물론 이제 하나 예시로 나온 거지만은 이런 것들 예시지만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리스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 계약이지만 내가 임차로 내는 그런 비용 처리가 되는 것 같지만 실질은 할부 구입과 동일한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내가 리스를 막 내는 거겠지만은 내가 마치 저 에코스를 장기 할부로 구입하는 개념으로 봐서 차변의 금융리스 자산, 대변의 금융리스 부채 돈 줄 의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리스를 빡시게 배울 거예요. 리스는 참고로 언제 배우냐 하면은 2장에서 배우는 거니까 우리 1장 개념책이 끝나면 바로 배워요. 어려운 것들 모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리스 뭐 상당히 어렵겠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이렇게 하면 표현에 충실해지고 표현에 충실해지면은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된다. 어떤 스토리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 써보세요. 일단 거기 써있는데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먹으니까 어디 한번 써보세요. 이것도 제가 다 옛날에 얘기한 거야. 기업 회계 기준할 때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제목 옆에다 써보세요. 검증 가능성.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일한 결론을 내는 속성. 그게 검증 가능성이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일한 결론을 내는 속성. 그게 검증 가능성입니다. 감정평가사 A가 있고 B가 있어. A는요, 요 토지에 대해서 100억이래. B는 200억이래. 그럼 우리는 뭡니까? 검증 가능성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지. 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너무 달라. 근데 만약에 A는 야, 이 토지 100억이야. B는 한 105억쯤 되겠네? 그럼 검증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어느 정도 같은 의견을 내는 속성. 거기 검증 가능성이다. 그렇게 검증이 가능해야, 그 정보가 검증이 가능해야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된다는 얘기죠. 어떤 소리인지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앞글자를 따서 잘 외우셔야 됩니다. 심표 검증. 심표 검증의 중에 중은 중립성이 아직 안 배운 거지만은 이제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객관성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즉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누가 회계 담당자가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회계 수치를 얻을 수 있는 회계 처리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느 정도 똑같은 의견이 나와야 돼. 그게 검증 가능성. 밑에서 두 번째 줄의 맨 끝에 예를 들어서 거래 시의 가격으로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역사적 원가주의. 역사적 원가주의는 뭐 취득 원가 얘기죠. 그렇죠? 취득 원가 또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로 하게 되면 객관성을 중시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다. 그러니까 검증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주의로 하면은 거기 역사적 원가주의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검증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써보세요. 좀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면 토지를 100억 주고 샀어. 그건 팩트잖아. 어?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토지를 100억 주고 샀어. 재무제표 토지가 100억이 있거든요. 증빙도 100억이 있고. 그 증빙도 있고.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검증 가능성 높다. 뭐로 할 때? 역사적 원가로 할 때. 시가로 하면은 검증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지. 시가는 좀 주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 검증 가능성이 결국 객관성하고도 거의 흡사한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줄에 나왔듯이 16페이지 중립성, 동글벽에 3번에 중립성인데, 중립성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죠. 중립성은 뭡니까? 객관성이지. 객관성, 중립적.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그때, 즉 회계 측정치 또는 회계 정보의 기술 내용은 편의가 없이 중립적이어야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는다. 편의가 없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니까 편의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니까 편의가 없으면 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객관적 있는 정보, 객관성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객관성 있는 정보가 나와야 신뢰할 만한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신표 검증. 알겠죠? 그리고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은 이제 메인은 아니지만은 뭐 읽어볼까요? 아, 포인트는 그거예요. 기관 간 비교 가능성,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역시 했던 거니까 말로 해보죠.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전자회사인데, 삼성전자는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선입선출법, LG전자는 후입선출법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고. 둘 다 동일한 항목인데 똑같은 방법 썼어. 둘 다 정액법 썼어. 그럼 이거 이번에는 둘 다 똑같은 방법이네.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좋다. 기관 간 비교 가능성도 뭡니까? 전기랑 단기랑 똑같은 방법 쓰는 것이지. 전기도 정액법, 단기도 정액법. 그러면 우리는 기관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거 잘 기억나시죠? 옛날에 다 배운 것이죠. 16페이지 마지막 줄. 비교 가능성은 한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등의 추세 분석을 위하여 기관별로 비교가 가능하며, 다른 기업과의 상대적 평가를 위해서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있는 회계 정보가 제공될 때 유용하다. 역시 세 줄을 읽었지만은요, 제가 했던 그 두 가지 단어가 포인트네요. 비교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다. 기관 간 비교 가능성, 그리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결론을 내는 속성, 그걸 일관성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결론을 내는 속성이 일관성인데, 그렇게 일관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비교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스토리이고요. 그리고 2.3회 상충관계 봅시다. 상충관계,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 예, 한번 보시죠. 역시 잠깐 텀을 둔 것은 이번 시간 어디까지 하고 멈추는 게 가장 아름다울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체크를 하고. 오케이, 그럼 17페이지 또 이어서 봅시다. 상충관계 있을 수 있다.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 서로 컨플릭트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줄에 어떤 경우에든 목적 적합성을 위해서 신뢰성이 희생될 수도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신뢰성을 위해서 목적 적합성이 희생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요 질적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한 놈은 충족이 되는데 한 놈은 충족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어떤 회계 정보가. 예를 들면 그 예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 예를 들면은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하면은 그게 치드 원가잖아. 그러면은 검증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신뢰성 올라가겠죠. 왜? 누가 봐도 어차피 증빙은 옛날에 100억 돼 있고 지금도 100억이고 증빙으로 다 있으니까 이거는 검증 가능성 높아서 신뢰성 높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다 똑같다는 거지. 그러나 목적 적합성은 저하된다. 왜? 적시성 있는 정보가 안 나오는 거니까. 지금 토지가 지금 장부에 100억 잡혔는데 그게 20년 전 장부였던 거. 20년 전에 100억 주고 사서 100억이었던 거야. 하지만 이걸 만약에 공정가치 평가하면 이 토지가 20억이 아니라 100억 또는 뭐 100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목예피적, 신표 검증. 이렇게 해서 아하, 그런 얘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첫 줄 끝에, 그 중간에, 18페이지 첫 줄 중간에 이와 같이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는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또는 주요 질적 특성의 구성 요소끼리도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역시 예를 들면은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역사적 원가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 비상장 주식은 공정가치 평가 안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역사적 원가 적용하면은 측정의 어떤 검증 가능성 높다. 하지만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 그 적시성 있는 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인데,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쭉 읽으면서 그래 맞는 얘기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서로 상충될 수 있겠구나. 19페이지 갑니다. 회계정보의 제약요인. 제약요인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지금 기준서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옛날 기준서로는 네 가지. 옛날 기준서를 뭐하러 얘기한 거야? 큰 제목 볼까? 큰 제목 19페이지 큰 제목 3.1의 비용 효율성, 3.1의 중요성, 그리고 3.3의 보수지, 22페이지 3.4에는 업계 관행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가지. 옛날 기준서인 거죠. 아,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뭐 나와 있어요. 제약 요인에 있어요. 그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봅시다.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서는 포괄적인 제약 요인으로 비용 대 효익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어차피 배울 거니까 좀 이따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제약 요인으로는 회계 항목의 성격 및 중요 그게 중요성. 그러니까 비용 대 효익이 있고 중요성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기준서는. 그러나 두 줄 밑에 보수지하고 업계 관행도 흔히 인정된다. 이건 옛날 기준서거든. 야, 그러면 보수지랑 업계 관행은 시험에 안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내용을 아셔야 돼. 간단하게. 어차피 교재에 써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우리 기준서에서의 제약 요인은 두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용 효율성하고 중요성은요. 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또 큰 틀은 잡아드려야지. 비용 효율성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비용보다 효용이 더 커야 된다. 효익이 더 커야 된다니까 비용보다. 비용보다 효익이 더 커야 된다. 그래야 그 회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지. 제약 요인이 되겠죠. 아무리 효익이 좋아도 그 정보가 효익이 좋아도 비용이 또 많으면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 가액으로 인해서 유형자산 재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떤 기업은 재평가를 안 한다. 재평가하게 되면 재무제표는 좋아져요. 자산 커지고 자본 커지고. 근데 보통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본의 자산 대별의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하여튼 뭐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어떤 기업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재평가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냐. 그래서 비용보다 효익이 더 적다. 그러니까 우린 재평가 안 하겠다는 얘기지. 분명히 재평가하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비용이 많이 들었어. 그게 비용 효율성의 전체 내용이 되겠죠. 제가 필기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다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고요. 새로운 것들이 있었을 때 또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좀 헷갈린다 하면 제가 다 필기해서 왁구를 다 잡아드리겠죠. 비용 효율성은 제목 옆에다 적으셔야지. 비용보다 효익이 더 크다. 비용보다 효익이 더 크다. 그래야 그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첫 줄 끝에 이는 아무리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다 하더라도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쓰는 비용보다는 생산된 정보에서는 혜택, 베네핏이 더 큰 경우에만 회계 정보, 해당 정보를 생산할 가치가 있다. 아까 제가 감정평가사, 재평가 갖고 설명드린 것이죠. 아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중요성.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중요한 금액이냐 아니냐 할 때 그때는 양적 중요성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은 질적 중요성 이렇게 합니다. 역시 다 배웠던 거니까 우리가 말로 한 거고 규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2의 중요성은 첫 줄 끝에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측정 인식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 분류할 수 있으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무시하거나 다른 항목에 포함시켜서 보고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성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야, 중요한 금액은 재무제표에다가 꽂아놔라. 회계처리해라 이런 얘기지. 안 중요한 거는 회계처리 안 하고 주석에다 넣어도 되고 뭐 그보다 또 안 중요하면은 아무짓도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재무제표, 기본 재무제표가 중요할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중요성 떨어지면은 주석상. 그보다 중요성 떨어지면은 아무짓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읽은 세 줄은 중요한 게 없었고요. 21페이지 봅시다. 2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중요성은 양적 중요성하고 질적 중요성 구분된다라고 아까도 얘기한 것이죠. 양적 중요성은 이제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크기, 금액, 수량, 비율 등 양적인 개념에서 논의되는 중요성이다. 오케이. 그 질적 중요성은 두 줄 밑에 맨 끝에 질적 중요성은 하면서 그 밑에 줄에 맨 끝에 잘 보셔야 돼. 그 밑에 줄에 맨 끝에 금액이 아닌 성격을 가지고 논의되는 개념이다. 그 질적 특성은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이고 성격적인 부분 나타나는 것이고 양적 중요성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3.3 보수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회계 제약 요인 두 가지를 공부한 겁니다. 중요성하고 그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회계 정보 기재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지. 포인트는 중요한 정보를 회계 정보에 기재하자. 중요한 정보를 기재하자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 비용 효율성 말했죠. 비용보다 효익이 더 커야 그 회계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얘기. 3.3의 보수지 봅시다. 보수지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제가 종종 중간에 얘기했던 단어죠. 한 10번 이상은 얘기했을걸요. 보수지가 이런 얘기잖아요. 재무제표를 좀 미리미리 안 좋게 하자. 그 보수지였었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미리미리 안 좋게 하자. 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각종 충당금 또는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다 보수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왜냐면 미리 예상을 해서 재무제표 미리 안 좋게 하는 거잖아. 뭐 자산가고 비용처리 한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보수지는 좀 애매할 때 우리가 미리미리 재무제표를 땡겨서 안 좋게 하는 게 보수지고, 그 보수지가 깔려 있어야 또 재무제표를 보는 자들을 또 우리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가 너무 부풀려져 있으면 또 잘못된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재무제표를 보고.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는 있더라. 보시죠. 보수주의는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니까 좀 재무제표가 좀 너무 부풀려져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죠. 보수주의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이란 수익을 확실한 것만 계산하는 반면에 비용은 빠짐없이 계산하는 것이다. 수익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계처리 없고 비용은 뭐 예상해서 뭐 미리미리 안 좋게 하고 뭐 그렇게. 어쨌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자산은 과거대 평가보다는 과소평가하는 반면에 부채는 빠짐없이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하고 수익 좋은 것들은 뭐 적게 계산하고 안 좋은 것들 있죠? 비용, 부채 이런 것 좀 많이 계산해라 이런 것들. 그러나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까지 의도적으로 성과나 자산을 과소 계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좀 재무제표를 좀 안 좋게 하는 것인데 애매할 때 안 좋게 하는 것이지 뭔가 금액이 확정됐어 또는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해 그때는 보수주의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럴 때까지도 뭐 자산을 적게 하고 부채 많이 잡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애매할 때 그때 좀 재무제표 안 좋게.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과거 개념에서는 이런 보수지가 제약 요인으로 제시가 됐는데 현행 개념 체계에서는 이 개념이 빠졌다라는 거. 하지만 뭐 그 문장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 그냥 스토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보수지 개념은 다 있는데 기준서에서 뭐 빠졌다라는 거예요. 개념 체계 기준서 쪽에서. 업계 관행은 딱 느낌이 오죠. 업계 관할을 따라서 회계 처리하다. 업계 관할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금융회사는요, 여러분이 보통 금융권에서 대부분 수업을 들으실 텐데, 금융권 다니시면서, 금융권은 이렇게 하죠.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수익 빼기, 영업비용은 영업이익. 이렇게 많이 하죠. 왜냐면 매출, 뭐, 매출원가, 판관비, 구분하는 게 별로 실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업계 관행을 또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특정 업계의 특이한 성격 또는 관행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할 때가 있다. 뭐 대표적으로 금융회사가 되겠죠. 특수업이니까. 금융업이라든가 특수의 회계, 그러니까 특수분야 회계 기준과 같이 산업별로 별도의 회계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업계 관행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 업계마다의 또는 재무제표 양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즉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봅시다. 5분 정도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재무제표 기본 가정. 2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의 끝에 중간부터 과거부터 많은 학자들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 기업 실체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화폐 단위 측정의 가정을 들고 있다. 근데 그거는 과거로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현재 개념 체계에서는 세 가지만, 그러니까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만, 그 기업 실체 가정, 계속 기업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니까 결국 거기 나와 있는 한 놈은 빠져 있죠. 화폐 단위 측정의 가정, 그거는 뭐 새로운 기준에서는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또 교재는 빠져 있을까? 걔도 나와요. 뜻 정도는 아시라 이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말문제 할 때는 그 방금 했던 그 27페이지 화폐 단위 측정의 가정 이런 거는 그냥 의미만 아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아니다. 그게 맞는 문장입니다. 그게 맞는 4.1을 봅시다. 기업 실체 가정. 기업 실체 가정은요 별거 없습니다. 기업도 인격이 있다 해요. 기업. 기업도 인격이 있다. 법인이다라고 하잖아요. 법인. 법의 인격체. 그래서 기업도 다 실체가 있는 것이고 기업 실체 관점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 CEO 또는 뭐 주주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다. 기업 실체라는 놈이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다. 기업이 하나의 인격체다 이런 뜻입니다. 기업 실체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 주주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물론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은, 그리고 기업 실체 관점에서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기업의 경제 활동은 그 소유주의 그 기업의 소유주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 측정 보고돼야 되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죠.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그게 기업 실체 가정의 핵심이 됩니다. 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의 중간에, 즉 기업 실체 가정은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할 사건이나 활동의 범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주가 아니라 기업 관점에서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해준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주주가 아닌 기업 입장에서 재무제표에 포함을 어디까지 시킬지, 포함 여부에 대한 범위를 정해준다. 기업 입장에서. 그게 그 의미고요. 동시에 주주뿐만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투자자, 그 잠재적인 주주가 되겠죠. 걔들한테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 기업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평가해서 전달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기업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 또는 뭐 경영자 입장에서 회계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가치를 평가해서 전달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업 실체 가정은 별거 없지. 그냥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그놈 관점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이고 의사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4.2. 계속 기업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은 키워드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다 배운 것이죠. 1년이죠, 1년.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 가정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작성된 것이다. 야, 이 회사가 1년 안에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재무제표 작성된 거야. 그 얘기는, 야, 이 회사가 1년 안에 망한다라고 했을 때, 1년 안에 문을 닫는다라고 했을 때, 해산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청산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1년 이상 계속 간다. 이게 이제 계속 기업의 가정의 포인트겠죠. 계속 기업의 가정은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 그게 뭐예요?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계속 간다. 즉, 기업 실체는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는 이 기업이 청산한다 또는 청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 회사 아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회사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은 이 회사가 청산한다 또는 청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었을 때 청산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해라라고 옛날에 다 배웠던 것이죠. 한줄 밑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이 가정으로 인해서 역사적 원가가 역사주의가 성립이 가능하다. 계속 기업의 가정이 없으면은 자산평가에서 청산 가치라든가 순실현 가능 가치가 보다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고, 역사적 원가는 별 의미가 없게 되겠다. 아니, 이 기업이 망해가지고 팔라고 해. 그러면 이 기업은 그 시가 개념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역사적 원가보다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로 하면 좋겠지만은 계속 기업의 가정이 없다면은 청산 기업의 가정이 도입된다 이랬을 때는 청산 가치라든가 순실현 가능 가치가 보다 더 중요하다. 청산 가치도 이제 팔았을 때 가치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 우리가 재고 쪽에서 배웠잖아. 재고 재산할 때뭐 순실현 가능 가치가 뭐라 그랬었어요? 재고 팔았을 때 가치. 그거잖아요. 그다음 4-3, 4.3.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예,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요, 말 그대로 기간별로 끊어서 보고한다. 주로 1년 단위로 보고하겠죠? 예, 그거 얘기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기업 실체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 작성한 것이다. 보통 이제 1년 한 번씩 재무제표 작성하잖아요. 그런 게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죠. 그럼 왜 보고하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키워드는 적시성입니다. 적시성 있는 정보를 주려고. 때때마다 시시때때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기업 실체 이해관계자는 그 밑에 적시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분반기 그리고 회계연도에 회계기관을 설정해서 매 보고기간 말, 매 회계기간마다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파악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다. 뭐 길게 써 있지만은 적시성이란 단어 그거 하나밖에는 챙길 게 없겠죠. 적시성 때문에 기간별 보고를 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여섯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에 여섯 번째 줄 맞나? 맞죠?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이해관계자한테 적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목적 적합성은 높지만은 경영성과 평가의 자의성을 기재시키게 되며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분반기 중간 보고, 분반기 중간 보고. 상장사의 경우는요, 분기, 반기 보고도 하거든요. 3월 말, 6월 말, 9월 말. 우리가 그렇게도 다 배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뭐요? 굉장히 주관적이다. 왜냐면 1년에 한 번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들도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끊어서 제공하면은요, 여러 가지 추정도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주관적인 겁니다. 자의성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간별 보고의 가장 어떤 단점을 지금 써놓은 것이죠. 주관적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간별 보고의 가장은 기업 이해관계자한테 적시의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목적 적합성은 좋다. 적시성 때문에 목적 적합성은 좋아진다. 근데 자의성이 기재가 돼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주관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요번에 26페이지 마지막 단락의 두 번째 줄의 중간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으로 인해서 각 회계연도에 기속시킬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는 발생주의 회계가 등장한다. 우리 발생주의다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기간별 보고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뭐 이런 걸 배우면서 선수수익, 선급 비용 배우면서 하여간에 기간 경과해야 수익비용 인식한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발생주의다라고 했었죠. 제가 지금 그 네 가지 계정 과목 방금 싹 말로 했던 네 가지 계정 과목을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기간이 경과한 만큼 수익비용 인식하는 것이지 현금주에 따라 수익비용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기간별 보고의 과정으로 수익비용 구분하는 것은 발생주의 얘기가 등장해 어떤 배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생주의 중에 기간을 끊어가지고 수익비용 인식하는 것. 기간 경과한 만큼 수익비용 그것도 뭐 다 발생주랑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됐고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화폐 단위 측정의 과정 지금 기준서에서는 없어졌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뜻만 아시면 돼. 뭐 제목 보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화폐 단위로 측정해서 보여준다 재무제표를. 별것도 없어. 네 번째 줄의 끝에 이 과정은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화폐 단위로 측정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의미다. 지금 말했잖아. 뜻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냥 뜻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의 첫 줄. 그러나 최근에는 화폐 단위로 표현되지 않은 정보도 중요시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수치화된 정보만으로 제공해서는 기업에 관한 모든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다 화폐 단위로 측정해서 보고하는 것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적인 정보도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인 것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직전까지 우리가 푸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